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위에는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앞으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지며 몽돌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캠핑 의자에 앉아 커피 한잔 하고픈 그림이에요. 아직도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바다의 모습을 보며 더위를 잠시 식혀보네요. 오늘 가지치기 할 아이들이랍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바람이 불고 특히나 저희 베란다는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북향이기 때문에 이젠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고 간접광만 비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오늘 가지치기 영상 준비해 보았어요. 가지치기를 할 때 꼭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화분의 흙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아직 무더위가 남아있는 날씨에 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하면 자칫하면 무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날씨 참 맑고 깨끗하죠? 이런 맑은 날 가지치기를 하면 잘라서 상처난 부분의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에 꼭 맑은 날 가지치기를 해주시고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은 가능한 제라들에게 손대지 않는 게 좋답니다. 가지치기에 사용할 가위나 칼 등은 모두 소독해서 사용하는 건 다 아시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소독약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위나 칼은 꼭 소독을 한 다음에 사용해 주세요. 이 녀석은 밤에 뜨는 무지개랍니다. 수영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얼만큼 잘라야 할까요? 여기에 잎 보이시죠? 이 잎의 바로 윗부분, 여기를 자르는 게 좋아요. 원래는 가지치기를 할 때 자르는 줄기의 아래에 잎을 하나라도 남기고 잘라야 안전하답니다. 그래야 그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뿌리로 줄기로 열심히 나르기 때문에 잎을 하나라도 남기고 잘라야 말라 죽거나 물러 죽지 않아요. 가지를 자르기 전에 앞에 뿌리에서 올라온 애매한 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먼저 정리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칼로 뿌리까지 깊게 찔러서 이 아이를 먼저 떼어냈어요. 요런 아이는 삽목을 해도 뿌리가 쉽게 나오고 삽목 성공 100%랍니다. 싹둑, 드디어 가지를 잘랐어요. 아래 잎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용감하게 잘라냈지요. 그리고 옆에 이 큰 가지도 보세요. 이 가지도 잘라야 하는데요. 싹둑. 자르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지 풀어야 할 숙제를 다 풀고 난 기분이에요. 앤틱 로즈인데요. 이 아이도 한번 볼까요? 아, 잎도 수영도 정말 엉망이죠. 하지만 이런 수영을 요즘에 하도 봐서 낯설지가 않은데요. 그냥 이번 여름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울 뿐이에요. 저는 가지치기를 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짧게 강전정을 하는 편이에요. 아래 잎을 남겨두고 길게 가지를 자르면 나중에 정말 애매한 수영이 되거든요.
아, 그때 자를 때 짧게 자를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영으로 만들려면 다시 키운다는 생각으로 가지를 짧게 자르는 거죠. 저는 가위로 먼저 자른 다음에 칼로 단면을 한번더 잘라서 매끈하게 해주는데요. 가위로 자르면 단면이 뭉개져서 나중에 말라도 지저분하게 마르거든요. 이렇게 칼로 자르면 깔끔하게 마른답니다. 수지 뷰티인데요. 생각보다 이번 여름에 아주 잘 자라준 아이인데요. 여름에 꽃볼도 상당히 크게 이쁘게 폈었어요. 그동안 곁가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옆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연한 가지는 먼저 떼어냈어요. 조금 깔끔해 보이죠? 역시나 강정정 해줄 거고요. 저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처럼 웃자란 가지를 잘라서 수영을 다듬어 놓으면 생장점이 잘리니까 아래 가지에서 새순이 뽀글뽀글 계속 올라와서 풍성한 수영이 만들어지거든요. 새순이 나와서 가지가 되면 그곳에서 꽃이 피고 결국은 원하는 수영에서 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또 자른 삽수는 삽목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기도 하고요. 가지를 친후 생장점이 살아있는 이런 아이는 손집기를 해서 골고루 키를 맞춰주시고요. 또 가끔 통풍에 방해되는 가지나 병든 가지는 바로바로 잘라내야 건강한 제라늄으로 키울 수가 있지요.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이 가지가 옆으로 툭 튀어나와서 조금 수영에 방해가 될것 같아서 그 가지도 잘라주었어요. 오늘은 새 녀석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는 선선한 곳에서 며칠 요양시켜 주시고요. 물은 오늘 주지 마시고 내일쯤 조금만 주시면서 상황을 잘 지켜보시며 물의 양은 늘려주세요. 자른 단면이 잘 마르면 아래 새순들도 뽀글뽀글 올라올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이 아이들 지켜보면서 계속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 가지치기 한 아이들에서 나온 삽목이들이에요. 알뜰하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아이들은 모두 떼어서 삽목했어요. 아직 낮 기온이 높아서 삽목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잘 관리해 볼게요. 오늘도 가지치기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다 누르셨죠?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날 되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